하나님의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하나님이 서게 하셨어요. 생명나무 앞에 서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택할 수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멋지게 만드는 새 창조자,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어두캄캄한 자가 미혹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해봐, 네가 대장이잖아, 너도 하나님처럼 해보라고. 그러나 인간은 그 길을 선택했죠. 그래서 세상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진 거죠. 그 바벨론, 거기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내셨죠. 그가 아브라함이에요. 갈대아 우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거기는 바벨론의 땅이다. 거기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땅이다. 거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내가 너에게 주는 새로운 땅, 내가 너에게 주는 새로운 민족.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산으로 데리고 오셨어요. 그 산이 어디지요? 시내산. 하나님의 산 시내산.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섰어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를 주노라. 너희가 오늘 생명과 축복을 택하라. 그리고 율법을 주셨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온 세상을 축복할 제사장의 나라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담처럼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또 쫓겨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전도 주시고 율법도 주셨지만 결국 아담처럼 범죄함으로 어디로 쫓겨갔지요? 바벨론. 성경은 하나님이 바벨론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백성을 바벨론으로 다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는 이야기로 구약 성경을 들려주는 거죠. 예언자들은 이렇게 끝날지는 않을 것이다. 이사야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했다. 새로운 지도자가 오셔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그런데 정말 오셨죠.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사탄 마귀가 광야로 데리고 와서 네 마음대로 해봐라,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봐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천사를 보내서 받쳐줄 거다, 자 내가 너에게 큰 거 보여주겠다 하고 세상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하는 거죠. 나에게 절하면 이거 주겠다. 아담과 하와는 그 속삭임에 넘어가고 말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하면서 악의 세력을 대항하셨죠. 악의 세력을 쫓아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일이 벌어지죠. 병자는 고침을 받고 죄인은 용서를 받고, 그리고 평생 수전노로 살던 사람도 드디어 나누고 베푸는 축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고 악한 마귀에 속아서 살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도 싫어하고 예수님의 행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것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 이분은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올리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구나